안녕하십니까. 신약 파노라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준비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동을 하려면 준비 운동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운동을 평소에 안 하는 저 같은 사람은요. 축구하러 갔다가 준비 운동하면은 준비 운동에서 다 지쳐버립니다. 준비 운동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든가 하면 평소에 운동을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저희가 앞으로 8주간 할 공부 중에서 오늘이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별로 그렇게 열심히 뭔가 지리를 외운다거나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살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 안 하던 운동을 하려고 하면 준비 운동이 제일 힘든 것처럼 오늘 이제 지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지도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는 잘 읽으면 이해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긴 하는데 사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매우 매우 오래된 책이에요. 제일 짧아도 한 2000년, 구약 같은 경우는 3000년 이상 된 글들이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무슨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셨을 구지가, 황조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배울 때 저희가 당연히 그 시대의 배경과 또 글이 지금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유독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실은 성경은 구지가나 황조가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읽어도 쭉 읽으면 이해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지금 우리로부터 2000년 떨어진 시간, 그리고 지금 여기 한반도로부터 8000km 떨어진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의 간극을 좀 메울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오늘 이제 지리적으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왜 지리를 알아야 하는가? 지금 보시는 지도가, 여기 있는 이 지도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뭔가 싶겠지만, 이거는 이제 16세기 독일에서 나온 지도라고 하는데요. 아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아시아 보이십니까? 아시아. 그리고 요 아래, 아프리카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과 스펠링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유럽이겠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라는 세 개의 대륙을 표시한 거예요.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사이 땅이에요.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역사가 자기들 내부에서만 흘러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집트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요, 이집트는 외부에 대한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집트는요, 저 시내 반도 쪽만 딱 틀어막으면 외부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침도 별로 없고, 물론 중간중간 잠깐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집트는 이집트 내부의 역사가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특히 이 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프리카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 로마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작지만 상업적, 지리적, 정치적으로 너무나 중요해 제국들이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가 잠깐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그리고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의 우시아가 있던 시기. 하지만 대부분의 시기에는요, 힘이 약하여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운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 이야기를 알려면 이 주변의 역사, 주변의 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5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라들이 둘러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강대국들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운동은 왜 실패했는가를 공부하려면은 동학농민운동이나 우리나라 안에서 있었던 일만 볼 것이 아니라 청일전쟁하고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죠. 물론
지금 청일 전쟁을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역사, 지리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구약 중심의 복습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여러분이 막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대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등장한 잔챙이들이 있어요. 잔챙이라고 표현한 나라들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들이죠. 대표적으로 모압, 에돔, 암몬이라는 3인방이 있죠. 예,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잔챙이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시면요. 지금 여긴 점점점점점 찍혀 있죠. 여기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색깔 있는 지도에서는 녹색 지역입니다. 녹색 지역. 녹색이 어떤 지역일까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죠.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 색깔 있는 지도에서 보면 갈색이나 황토색이나 노란색쯤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광야 혹은 사막.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모압, 에돔, 암몬은 요런 데 사는 애들이에요. 뭐 미디안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는요. 문명을 발달시키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농사짓는 나라가 세겠습니까? 말 타고 활 쏘는 나라가 세겠습니까? 말 타고 칼질하는 나라가 농사짓는 나라보다 처음에는 세요. 고대에는 말 타고 칼질 잘하는 애들이 더 셉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나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더 나은 무기를 살수 있는 돈은 농사짓는 나라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 에돔, 암몬 같은 이런 나라들은요, 여기 요 광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쯤 되면은 잊혀진 존재들이 됩니다. 약한 나라들인 거죠. 그 중에 에돔이라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가 신약에서 잠시 기억해 볼 만한 곳이 돼요. 이두매라고 신약에서는 여러분은 이제 혹시 필기하셨다면 요 아래다가 밑줄 쳐서 이두매 써주세요. 나라가 바뀐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뀐 겁니다. 에돔이라는 이름이 이두매라고 발음돼요. 왜냐하면은 구약은 히브리어 발음을 쓰고 신약은 그리스어 발음을 쓰기 때문에 신약에 구약에 있었던 이름들이 신약에 오면서 발음이 바뀌거든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오면 예수가 되는 거고요. 구약에서 요나라는 이름이 신약에 오면 요한이 되는 거죠. 이게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치 제 이름이 정도인데요. 원래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자로 제 이름을 읽으면 찡뚜가 됩니다. 찡뚜. 되게 없어 보이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구약에서 별로 강하지 않았던 나라들이겠고요. 그리고 모압, 에돔, 암몬 외에도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옆에 괄호 열고 레바논 그리고 또 코마 찍고 페니키아라고 적어주세요. 지역 이름이 레바논 지역이고요. 페니키아인들이 살았던 곳이고요. 이곳에는 나라 이름은 레바논, 지금은 레바논이란 나라가 있어요. 하지만 이 나라 이름은 두로, 시돈, 뭐그 외에도 우가리, 비블로스 이런 도시국가들이 있던 곳들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 여러분 요 가나안의 안자쯤 되는데 이 바닷가에다가 해주세요. 바닷가에 동그라미 쳐서 여기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어요. 얘네들은요, 레바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중해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이에요. 지중해 무역을 하는 도시국가들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려면 주변 나라들과 사이가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좋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이방 지역이지만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우방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어디랑도 우방일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페니키아라는 이름이 우리 신약에서 등장해요. 물론 두로 시돈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두로와 시돈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죠.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뭐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때 나오는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구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여기 지도에 아람 보이십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역은 수리아 또는 영어 발음으로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자,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자, 수로 보니게 여인.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실 때 만났던 여인은요, 수로보니게가 이름이 아니고요, 영어로 보시면 시리안 페니키안 워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리아계,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고 써 있는 요쪽 동네 시리아 출신의 페니키아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시리안 페니키안 워먼을 이 한글 콩글리시 발음으로 여러 번역을 거치면서 수로 보니게, 시리안 페니키안, 시리아를 수리아, 페니키아를 버니게라고 이 성경, 신약성경에서 번역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잔챙이들 말고 구약에 나오는 제국들 있죠. 강력한 나라들.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주름잡던 제국들이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미 이름이 다 나와 있죠?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아레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아레다 적을까요? 옆에다가 쓸게 있어서 그래요. 아시리아 옆에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요, 북 이스라엘 멸망을 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멸망시켰어요. 사실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게 아니고요. 아시리아는 당시에 이집트까지도 다 아시리아가 지배했습니다. 이 넓은 땅을 아시리아가 다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다 멸망시킨 게 정상이에요. 아람도 멸망시켰고, 이집트도 멸망시켨고.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만 멸망이라고 제가 썼다는 이야기는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남유대왕은 히스기야였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서 아시리아가 물러간 사건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좀안 믿을 거잖아요.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남유다가 아시리아를 막아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남유다 오래가지 못하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예, 안타깝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지금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는 전부 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들이에요. 얘네들은 똑같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페르시아는 포로들을 귀환시켜줬고요. 포로를 돌아가게 해줬을 뿐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굉장히 좋은 나라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만나본 제국들인데요. 페르시아가 이 지역 전체를 지배하면서 페르시아가 허용해 주어서 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온 데까지가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예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였고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페르시아는 이미 이 지역에서 물러난 상황입니다. 파르티아라는 페르시아의 후계자들이 있긴 하지만 이 지역은 페르시아가 지배하지 않고 있죠. 신약 시대에는. 자, 그런가 하면 구약에 빼놓을 수 없는 제국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들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라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제국이 있겠죠? 어디겠습니까? 당연하지만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뭐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배경이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신약지도요, 아래 보시고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이쪽입니다. 이쪽. 그리스 지역이고요. 여기가 터키,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이탈리아잖아요. 여러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이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사도행전 이후에 중요한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잠깐 적는다면, 터키는요, 터키 지역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이름은요, 갈라디아 지역과, 이건 지역입니다. 도시 이름 아니고요. 지역 이름이에요. 갈라디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터키 중부, 여기 사실 전체적으로 지역은 아나톨리아라고 부르는데요. 터키의 고원, 중부 고원지대. 아나톨리아에서 갈라디아 지역,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갈라디아 말고도 뭐 비두니아, 뭐 여러 군데 본도, 폰투스,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이 중부쯤에 있는 갈라디아. 그리고 터키의 이쪽 끝, 서쪽 끝에 있는 아시아. 여기가 원래 이름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는 아시아라고 그러면 이쪽 우리 동네 전체를 아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를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케도냐, 그리스의 위쪽이 마케도니아고요.
아래쪽이 아카이아. 원래는 이제 중간에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나라 이름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마케도니아거든요. 근데 거기는 원래 우리가 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리스의 북부 지역, 그리스 현재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고요. 북마케도니아 여기가 그래서 그리스하고 국호 분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야, 마케도니아는 우리 쪽에 있는 건데 왜 니네가 마케도니아 이름을 써? 라고 그리스 애들이 이야기하고, 북마케도니아 쪽에서는 야, 우리도 마케도니아 걸쳐 있었어 하면서 마케도니아 이름을 쓰다가 지금은 이제 북마케도니아로 이 국호 분쟁이 있다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마케도니아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 마케도니아 출신의 아주 위대한 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은 아카이아 쪽, 남부 쪽이 아니라 북부 마케도니아 쪽 출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역사, 이 신약과 구약 사이 중간의 역사를 좀 배울 텐데요. 그때 등장하는 걸출한 인물,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출신이고요. 아가야는 아카이아, 요 그리스의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터키 그리스보다 중요한 게 있겠죠?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의 우리 성경에 이달리아라고 나와요. 이달리아. 이달리아라는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이름은 뭐겠습니까? 로마가 있죠. 로마. 로마가 사실상 이탈리아에 있는 일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제국의 이름이 바로 로마였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진짜 몸풀기였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외우셔야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중요한 지도는 여기죠.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 오늘 이걸 배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먼저 도부터 배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가 있듯이 이 도들이 있습니다. 도. 도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도시를 알아야겠죠. 제가 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먼저 이쪽, 예, 여기 파란 쪽에 위에 있는 도는요, 여러분 도 이름하고 도시 이름을 다른 색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혹시 필기하시는 분은. 이쪽에 있는 도가 갈릴리예요. 예, 여러분 옆에 호수 보이십니까? 이 호수?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의 왼쪽에 있는 도가 갈릴리고요. 이 갈릴리를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파란색이 요 아래도 있죠. 갈릴리와 함께 요 아래 베레아라고 합니다. 예, 여기 베레아. 베레아. 이게 혹시 그 나중에 베레아라는 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요. 거기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긴 베레아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같은 색으로 해놓은 건 통치자가 같기 때문인데요.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예, 제가 좀 버벅버벅 하고 있네요. 헤롯 안티파스. 왜 안티파스에 괄호를 쳤냐면요. 이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 불러요. 헤롯.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이 있죠. 그 사람은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가 다스렸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의심이 워낙 많고 아들들도 막 자기 권력을 약간 위협할 것 같으면 죽여버리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계 구도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막 유력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아들들을 자기가 죽였고 먼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헤롯 대왕, 예수님을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아들들이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해요. 세 명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 되고요. 그리고 요 옆에 녹색 지역이 있습니다. 녹색 요 위쪽 요쪽은 이두레고요. 이 아래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드라곤이십니다. 원래는 이트레이아 트라고니타스 그리고 옆에는 뭐 이제 그 뭐죠? 가울라니타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까지만 알겠습니다. 이두레와 드라곤이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리는 사람은 똑같이 헤롯이겠죠? 이름은? 성은? 헤롯 빌립이에요. 제가 근데 여기는 헤롯에 괄호를 쳤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우리 성경에선 헤롯이라고 안 나오고 빌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빌립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이 이드레와 드라고닛의 분봉왕 헤롯 빌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빨간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이 빨간 부분은요, 여러분. 자, 빨간 부분은 요 위쪽은 사마리아고요. 사마리아. 그리고 요 아래쪽은 유다입니다. 유대죠, 유대. 이게 유다는 구약의 발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발음이 바뀌는데 유대가 신약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그리심산 아래쪽에 대충 점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그리심산 아래쪽부터 요 부분 위는 사마리아, 요 아래는 유대가 되겠고요. 이쪽을 다스리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켈라오였어요. 헤롯 아켈라오.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는요, 금방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직할령이 됩니다. AD 6년이에요. AD 6년이면은 사실 그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적어도 BC 4년 이전이에요. 왜냐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었거든요. 헤롯 더 그레이트가 죽은 이후에 헤롯 아켈라오가 이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요 아래 있는 이두메, 기억나십니까? 에돔. 에돔까지 분봉왕이 돼요.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인간은 자기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한 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의 민간 지도자들, 이 장로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상소를 올려서 우리는 로마에 직접 통치를 받겠다, 총독을 보내달라 하고 헤롯 아켈라오는 이 폐위돼가지고 고을 지방이라고 하죠. 저쪽에 프랑스 쪽 고을 지방으로 유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긴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헤롯 왕도 있고 로마 총독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 헤롯 왕이 나오거든요. 아니 뭔 왕도 있고 총독도 있나 싶은데 빌라도 총독은 요 분홍색 부분을 다스리는 총독이고요. 로마의 직할령. 그리고 헤롯 왕은 이 파란색 부분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리고 헤롯 빌립도 분봉왕으로 또 있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역을 알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잠깐 또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지역들을 좀 살펴본다면 먼저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쪽에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 여기가 페니키아 아까 말씀드렸죠? 버니게라고 할게요. 버니게. 베니게죠. 베니게. 페니키아. 베니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제가 왜냐면 수로 보니게라고 번역될 땐 보니게 이렇게 되고 또 지역을 얘기할 때 베니게라고도 하고 사람 이름으로 버니게라고 또 번역이 돼요. 이 똑같은 이름인데 여러 가지로 한글 번역이 이상하다 다르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자, 그리고 요쪽 동네. 이 하얀 동네는 다 이방 지역이에요. 요쪽 동네는 여기가 데카볼리. 데카폴리스예요.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데카가 10이라는 숫자거든요. 10.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카 10, 10개의 이런 뜻이에요. 볼리는 폴리스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배울 때는 무슨 무슨 볼리 하는 이름들 많이 나오거든요. 암비볼리, 네아볼리 이런 애들이 다 폴리스, 도시.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해요.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런 애들이 도시국가들인데 우리가 뭐 당장 그 도시국가까지 알 필요는 없고 대가볼리 지역이다. 이 이름이 신약성경에 나온다는 것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 아래 나바테안 왕국이 있는데요. 이 나바테안 왕국이 원래는 여기가 에돔 자리예요. 구약 때는. 근데 에돔이 밀려났어요. 나바테안 왕국한테. 이 나바테안 왕국이 누구냐? 아랍 사람들이요. 바로 아랍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바테안이라는 이름 안 나오고요. 아, 나바테안을 괄호로 칠게요. 나바테안 왕국은 안 나오고요. 아라비아라고 나옵니다. 아라비아, 뭐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에 있었다 할 때 아라비아는 나바테안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로마의 아라비아 속주거든요. 이때 로마에서는 아라비아라고 불렀어요. 이 지역 이름을. 나바테안 왕국이 있었고 아레타스 왕, 아레타스 4세가 뭐 바울을 쫓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습니다. 아레다 왕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레타스 왕이 그런 나바테안 왕국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지역 이름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 이름 가야겠죠. 자,
먼저 여기 두로 오는 도시죠. 도시이자 도시국가 두로 있었고요. 자, 갈릴리부터 볼게요. 왜 갈릴리부터 보는가? 중요한 지역은 여러분, 딴 데는 뭐 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지역은 갈릴리와 유대입니다. 갈릴리와 유대가 중요해요. 왜냐? 예수님 집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요. 예수님 집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가버나움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여기 요 갈릴리 호수 12시 방향에, 12시가 아니죠. 요즘 11시 한 50분쯤 되겠네요. 11시 50분 방향에 있는 점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점 말고 요 아래에 있는 점,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집이에요. 집. 고향은 아니죠.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처음에는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돌아오셨을 때는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은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입니다. 가운데 동그라미가 나사렛인데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시다, 어린 시절을 보내시다가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공생애 사역 직전에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도시, 나사렛과 가버나움. 가버나움 위에 있는 요 동그라미는요, 고라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고라신. 이 고라신, 그리고 요 옆에 벳세다 있습니다. 벳세다. 고라신과 벳세다는요, 예수님께서, 야, 이화 있을 진저 고라신아 벳세다야. 내가 니네한테 설교한 것만큼 딴데 가서 설교했으면 다 믿었겠다, 야. 니네는 왜 이렇게 안 믿냐? 이러시는 것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 벳세다 같은 경우는 또 오병이어 사건도 요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적어두세요, 여러분. 벳세다. 아이 세 자입니다. 어이 벳이고요. 벳할 땐 어이, 세할땐 아이. 여러분, 도시 이름에 다 배, 벳 이런 게 들어갈 때는요, 전부 어이예요. 왜냐면 베이트라는 히브리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줄여서 벳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어이가 됩니다. 벳세다, 여기 녹색 부분.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왜 여기가 있지? 싶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집은 갈릴리 지역인데 옆에 가울라니타스 쪽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헤롯 빌립의 영역에. 왜 그럴까요? 아,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옆 동네로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요. 자, 가버나움 있고, 가버나움 아래에 있는 쬐끈쬐끈한 데들은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굳이 적자면, 여기 가버나움 아래에 있는 애 게네사렛 있고요. 게네사렛. 그리고 그 아래 막달라 있고요. 그 아래 디베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하고 디베랴는요, 등장하지 않고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 혹은 긴네렛 호수라고도 부르고요.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마다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마다. 디베랴 동네 사람들은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고, 그렇게 동네마다 다르게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게네사렛, 디베랴.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디베랴,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갈릴리에서 당시 가장 큰 도시예요. 이 도마다 제일 큰 도시 있잖아요. 충청도에 충주, 청주 있는 것처럼 갈릴리의 티베리우스가 가장 큰 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디베랴에 한 번도 가시지 않으셨다라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식 도시를 별로 안 좋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사이에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랴 사이에 있는 애는 막달라. 여기 출신의 유명한 사람 있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있죠. 자, 나사렛이 가운데 있고 아래 위로 점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점 가나. 가나의 혼인잔치 할때 가나 있고요. 아래 있는 점 나인. 여러분, 그 수락관 나인 할때 나인입니다. 영어 숫자 9, 나인 할때 나인이요. 나인성의 과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여러분이 외우시고 성경을 보면요,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실 때,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실 때, 다 머릿속에 그려져요. 왜 가나의 혼인, 친척이 가나에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에 예수님 친척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요 갈멜산 위쪽엔 돌레마이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름만 말할게요. 돌레마이입니다. 구약때는 악고라고 불렀었고요. 이 돌레마이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는 이 지역을 한때 지배했던 프톨레미 왕조. 푸는 묵음이라 돌레마이. 프톨레미 왕조의 이 이름을 따서 돌레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아래 사마리아 산지로 내려오면요. 사마리아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할 이름은 요두 개의 동그라미 중에 아래 동그라미 수가입니다. 사실은요. 위에 동그라미가 더 중요하고요. 사실은 여기는 그냥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도시는 세겜이에요. 세겜. 위에 동그라미 세겜입니다. 근데 원래 세겜은 구약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실제로도 중요한 도시인데 역사적으로 지금도 세겜 중요한 도시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세겜 옆에 있는 작은 수가라는 마을에서의 이벤트가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이 수가가 중요하고요. 위에는 세겜입니다. 세겜 되겠고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진짜로 중요한 본격적으로 중요한 곳들이죠. 자, 아이고 이게 자꾸 움직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도시가 나오죠. 별표 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여기. 두개 동그라미 있는 것 중에 왼쪽 거 예루살렘입니다. 그 옆에 있는 동그라미는요, 두 개를 적으세요. 베다니. 그리고 베다니와 베다티가 아니라 베다니. 그리고 아래다가 가로치고 벳바게. 이게 베다니, 벳바게 왜 제가 지금 같이 적냐면요.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사실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마을이에요, 마을.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 이 동쪽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마운틴 이 경사면에 있는 마을들인데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평소에 거주민보다 절기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시던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야 되니까 유대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 숙박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에어비앤비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다니, 벳바게 이런 마을들이 말하자면은 이 숙박을 할수 있는 곳들이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가실 때 베다니에 있는 친구네 집, 나사로네 집에서 묵으시죠.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베다니 요쪽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오른쪽에 여기 동그라미 사해 위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여기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구약에서도 중요하고 신약에서도 중요하고 여리고. 예수님이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가려면요. 여리고를 통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도 여리고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 보면은 여리고에서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만나는 사건도 있고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갈때왜 여리고를 지나갈까요? 왜 여리고를 지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 그러다가 뭐 제사장도 안 도와주고 레위인도 안 도와주는데 사마리아인만 도와준 얘기 있거든요.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기 위해서 요렇게 돌아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요, 굉장히 안 좋아요. 단순히 무슨 혼혈민족이라 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신구약 중간의 역사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건이 몇 가지 발생합니다. 유혈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는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뺑 돌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 하시면서 만나는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인 거죠. 자. 그리고요. 자, 예루살렘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요. 예루살렘 아래쪽에 요 동그라미가 있죠. 요 동그라미가 그 유명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한 뭐 오래 안 걸려요.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옆으로 쭉 중요한 도시들부터 볼게요. 중요하지 않은 도시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름이 벌써 써 있네요. 요빠. 요빠. 예,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고요. 요빠가 원래 항구 도시이고 요 위에 요빠 위에 샤론 평야 쪽은요. 항구 도시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원래 도시를 만들 수가 없이 여기가 우기가 되면은 물이 잘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라 도시가 없는데 평야죠.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뭐 샤론의 백합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평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더 그레이트는 건축왕이에요, 건축왕. 헤롯 더 그레이트가 왕이 되었을 때이 로마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고위층이 왔을 때좀 편하게 지낼 곳이 필요한데 요파는 일반 평민들도 막 이용하는 시장통 같은 항구예요. 그러니까 아 로마식 항구 도시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배수가 안 되는 그 지역을 바닥을 전부 돌로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식 원형 경기장, 로마식 무슨 목욕탕 이런 거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를 만들죠. 가이사랴. 여기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자, 사실 중요하지 않은 도시들이 좀몇개더 있어요. 요 아래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죠. 가사라든지 여기 아소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베레아 쪽에는 여기 요단 동편 배단이, 여기도 배단이가 있는데 여기도 배단이가 있죠? 요단 동편 배단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거라사와 가다라. 이 거라사 가다라는요, 이 사실 그냥 같이 쓰인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 돼지들이 빠지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돼지 1,000마리 빠진 사건. 이그 사건이 바로 요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죠. 이 지역에서 돼지가 있었다. 이 기억하실 만합니다. 왜냐? 이방 지역 데가볼리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는 요 동그라미는 실수로 동그라미가 있어요. 원래 지워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벳산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신약에서 불렀던 이름은 스키토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데가볼리 10개의 폴리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에 여기 요단강 여기 있는 요 지역은 굳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정확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고 요한이 침례를 주던 지역 살렘 근처 에논이다 해서 써놓긴 했지만 사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 예수님 침례 받으신 데가 특정될 수 있겠습니까? 대충 그냥 여기가 거기다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그런 것들은 정확하지가 전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있는 것들, 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데요. 요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아리마데.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 나오죠? 아리마데라는 곳이고 요 위에 엠마오. 하지만 이런 데는요. 사실은 다 모릅니다.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는 좀 정확합니다. 여긴 루따예요. 루따. 루따에 있던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고치죠. 그 사건이 있던 루따. 루따에 있던 베드로를 요파에서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그 루따입니다. 요 루따가 지금은 국제공항, 벵구리온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라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지나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 중요한데 제가 이름을 안 적었네요. 저 위쪽에 도시 하나, 요맨 위에 있는 도시 있죠?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 되겠습니다.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가이사랴에게, 로마 황제에게 헌상하는 도시구나. 여기 가이사랴,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던 대왕이죠. 헤롯 더 그레이트가 가이사랴를 만들었는데, 헤롯의 아들들이 이제 분봉왕이 되지 않습니까? 헤롯의 아들 빌립이 자기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를 만들겠다 하면서 가이사랴 지었는데, 자기 아빠가 가이사랴라는 이름 썼으니까, 자기 이름 붙여서, 빌립 이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지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